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승리에 기여했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비행기의 탁월함, 예를 들면 B-17이라는 폭격기가 미국의 2차 세계대전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자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B-17이라고 하는 이 폭격기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미국에서는 차세대 폭격기, 비행기를 어느 것을 갖출까? 그래서 당시에 보잉사하고 더글라스라고 하는 이두 비행기 회사에서 각각 가장 그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비행기 두 대가 출격합니다. 그리고 시험 비행을 하지요. 보잉에서 299라고 하는 비행기가 나왔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더글라스를 제치고 보잉사의 299가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뽑힐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편의 비행기보다는 여러 가지 성능이 비행 속도라든지 또뭐그 비행 거리라든지 화력 이런 것들이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당연히 보잉 299가 선정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테스트를 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하늘 높이 올랐던 이 보잉사의 비행기가 엔진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중도에 추락을 해서 조종사 두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차선책으로 더글라스사의 비행기가 차세대 전투기로 뽑힙니다. 당시 그 미국의 군인들이 이 보잉의 299가 너무나 좋은 비행기인데 이걸 쉽게 포기할 수 없어서 몇 대를 일단 다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성능 좋은 비행기가 뭐가 문제였기에 추락을 했을까? 그리고 원인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비행기는 결함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 조종사들이 조종을 하기에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행기는 너무 매력적인데 복잡한 비행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단순하게 조종할 수 있게 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내놓은 방안이 뭐냐?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륙 전후에 또 비행 도중에 착륙 전후에 단계마다 가장 쉽게 확인해야 될 것들을 체크하게 만들고 이 비행을 시험 조종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연습 도중에 단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다시 미국 군대에서는 이 보잉 299를 주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폭격기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B-17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큰 활약을 거두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주 어렵고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을 염려하고 이제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코로나 블루, 우울하고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를 느끼는 심리적인 이 질병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심리 방역을 해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말고 사람의 마음의 심리적인 것, 인간의 심리를 방역해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심리 방역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하라는 건지 누구도 말하지 못해요.
뭐가 문제인 줄 알고 어떻게 하라고는 말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 아무도 답을 제시하지 못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문제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도 오직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선언을 시작으로 설교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블루로, 또 여러 가지 역경과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질병으로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이 심란하고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할 것인가? 코로나 문제, 이것만 체크하면 영적인 문제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체크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뻔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한한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무한 신뢰하시죠. 다시는 내가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말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 나는 이제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삭과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이야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신뢰의 자리에 오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와 아들 이삭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사를 합니다. 부엘세바라고 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40년을 살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원래 살았던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에. 여러분, 사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젊음을 유지했던 여성.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사라의 이미지는 아름답고 젊고 왠지 늙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죽을 것 같지 않은 여성. 이게 사라의 지금까지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누구도 아름다움과 젊음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죽을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가 병에 누웠는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향년 127세, 결국 파란만장한 삶을 끝내고 영원한 곳으로 살아가 가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127세에 죽었을까? 왜 이때 죽었을까? 너무나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저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라가 127세에 죽었느냐? 그 힌트는 아들 이삭의 나이에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37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라에게 처음부터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네가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네가 그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게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처음부터 부여받고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시고 사라를 데려가지 않으셨어.
사라가 가뭄을 만나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목숨을 빼앗길 뻔했던 적도 있었고 아비멜렉의 손에서 또는 하갈의 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목숨을 어느 때든지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127세가 됐을 때 사라의 운명은 하나님 데려가신 운명으로 바뀌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삭이 태어나서 다 자랐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믿음 생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사명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체 없이 사라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여러분, 칼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병마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살 것이고 그 해야 될 일을 마치면 죽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삶의 의욕이 꺾이고 두려운 문제, 절망의 문제를 만나신 분이 계시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만 묻고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게 뭐냐? 주님, 지금 내 사명이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의 이 조건과 이 모든 염려와 상황 앞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집중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잘 보여줬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통곡을 합니다. 옆에서 아들 이삭이 엄마, 엄마 부르며 통곡하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수 없는 생각에 잠깁니다. 사라와 어릴 때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잖아요. 그 어릴 때 추억부터 어느 날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첫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식을 올리던 날도 기억이 나고 내가 고향 땅을 떠나야 된다고 말했을 때 군말 없이 순종하며 묵묵히 남편을 따라와준 착한 여자, 너무 고마운 사람, 그렇게 한평생 자기와 했던 그 착하고 아름다운 사라가 죽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한때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두 번이나 팔려갔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로서는 평생 고통스러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던 여인이 자기의 아내 사라였어요. 그 모든 고생을 뒤로하고 이제는 좀 행복해질 수 있으려나 했는데 오늘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 미안해서 그 아내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 아브라함은 넋을 놓고 통곡하며 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에 휩싸여서 한참을 울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울다 말고 감정을 잘 통제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느 곳으로 가느냐 성경에 봤더니 원주민들을 만나러 가요. 가서 뭘 해요? 원주민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를 묻을 무덤이 필요한데 땅을 좀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뭐 이걸 이렇게 성경을 글로 읽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족이 떠나간다는 것이 가장 충격이 큰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가족을 잃은 거니까. 지금 넋이 나간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에, 그 상황에 자기를 빼앗기지 않아요. 너무 슬펐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서 지금 사람을 만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내를 위해 내 마지막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적이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하고 그 답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시는 그 감동으로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시고 그 일을 붙드시면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감,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뭐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의 꿈과 학생들의 그 뭐 교육,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요,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무슨 그렇게 세계적으로 큰 소리 치던 트럼프도 꼼짝 못하게 하고요, 뭐 EU도 꼼짝 못하게 하고요, 전 세계 글로벌의 최고의 기업도 꼼짝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게 해요. 그렇게 인간들이 탁월하고 세상에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은데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의욕이 꺾이고 희망을 잃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침몰해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조국, 이 땅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침체해가고 있는, 침몰해가는 이 세상을 누가 다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너무 거창한 것, 위대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한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그 절망 앞에서도, 이 코로나19 앞에서도, 이 침체된 경제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원주민들에게 아내를 묻을 땅을 요청하죠.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나그네 외국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땅은, 농경시대 땅은 전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돈은 많지만 자기 명의로 된 땅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전부 세를 사는 거죠.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죽었으니 아내를 장사할 땅이 필요하니까 원주민들에게 가서 땅을 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호의를 베풀어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여기서 이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오니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말끝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방인들조차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야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언어와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를 속속이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오늘 창세기 2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인정받고 신뢰를 얻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원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들이 쓰고 있는 묘지 중에 아무데나 하나를 쓰십시오 라고 이 원주민들이 쓰는 공동 묘지 중에 하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나그네에게, 외국인에게 자기들의 땅을 일부 내준다는 거. 더군다나 농경사회는요, 땅은 절대 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했든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호의를 받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제안을 다시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필요한 땅을 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주는 땅 말고 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은 땅이 있었는데 막벨라 굴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이라는 이 굴은요, 이 땅은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주는 공동묘지 말고 자기들만의 소유할 수 있는 땅을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론이라는 사람과 협상을 해요. 근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굴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그 굴 말고 내 밭도, 거기에 딸려있는 밭도 드릴 테니 마음껏 쓰시고 장례를 치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글로 읽으면 아, 모든 일이 잘 풀리나 보다, 호의를 또 베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선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소위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예의상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있는 그대로 풀면 어떤 거냐? 그 굴을 사고 싶으면 굴만은 안 됩니다. 내 밭도 함께 사야만 그 굴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 아브라함이 동굴만 필요했는데
그 옆에 딸린 밭까지 같이 사야 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내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 팔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땅을 삽니다. 그런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땅 가격을 얼마에 제시하느냐? 은 400세겔을 제시해요.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지금으로 한 사람은 한 4.5kg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에 중산층의 사람들이 1년 동안 받는 연봉의 한 80배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싼 땅이냐면 나중에 다윗이 성전 터를 삽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은 50세겔의 성전 그 터를 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터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아무러면 에브론의 그 동굴과 딸린 밭이 넓다고 해도 성전보다 넓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훗날에도 그 성전터를 은 50세겔에 샀는데 지금 그 묘지를 쓸 동굴과 거기에 딸린 밭을 400세겔에 샀다는 것은 엄청난 바가지를 쓴 거죠.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이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이 중동의 고대 사람들은 날씨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람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필요치 않은 밭까지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바가지라는 걸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 방식에 의해서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고 그 시신을 막벨라 굴에 안치하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좀처럼 마음의 슬픔과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영원히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사라가 없는 것도 슬펐고 그 이웃들이 자기를 아직도 이렇게 이용하고 아직도 자기를 배척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싫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그렇게 마음의 침울함과 우울함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문득 지나간 시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필이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삭이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삭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 그 약속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지나쳤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8년이 지나고 너무나 마음의 우울감과 좌절감,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땅은 내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38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실현되는 거예요. 사라가 죽은 것도 슬펐고 이웃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슬픔과 사기를 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급하게 땅을 살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 헤브론 땅에 그 후손들이 자기 땅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늦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역경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빨리 시작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 마치 바울이 바다에서 2주 동안 너무나 큰 광풍에 휘둘리다 보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괴로워하는데 그 광풍이 2주가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어느새 로마에 더 가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강풍 속에, 태풍 속에, 환란 속에 몰아넣고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울감을 호소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과 이런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신 건가? 이런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이 역경 속에 이 광풍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내실지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태풍 속에 있을 때는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거친 바다만 보이지만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잔잔한 바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안 보여요. 너무 어려우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고난 때문에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통과 역경이 지나가고 나면 더 아름답게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73장의 가사에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코로나 사태 이 일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계시지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겪는 이 광풍의 한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질병과 환란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하나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물어보세요. 두 번째, 나는 이 역경 속에서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이 지나고 이 환란의 때가 지나면 나를 다 정금과 같이 다시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견디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를 나는 기대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십자가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면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를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생각하기에 두려움을 넘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 온 인류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모두가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